여기는 남부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청주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의 집인데. 그의 고향입니까? WJ입니다. 가는 길에 그 청주에 또 되게 유명한 리치만두를 한번 먹어보려고 리치만두가 어떤 맛일지 얼마나 매울지 일단 현존하는 제일 매운 만두라는데. 아, 기대된다. 빨리 작은 것도 신기하고 저렇게 작은 것도 신기하고. 아, 여기가 청주군요. 공기가 다릅니다. 뭐 어떻게 다른데? 되게 좀 청량해요. 서울의 그것과는 좀 달라요. 난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도로 I can feel it. 어. 도로 한번 먹을 수 있어. 다르구만. 저기 휴일이래요. 왔어요. 그 뭐 이렇게 된 이상 배짱이네 집에 가서 만들어도 먹읍시다. 청주 뭐 찾고 있어요 지금? 뭐 딸기 우유가 뭐예요? 페이스북에서 난리난 딸기 우유 한동안 난리 났었다고. 생딸기 우유? 생딸기 우유 이런 거 아니야? 생딸기 우유. 여러분 딸기 우유 좋아하세요? 그 딸기 우유입니다. 한 1년 반 전에 유행한 거. 그거 쓰레기. 청주에 뭐 먹거리 딴 거 없어요? 겨우 미친 만두에 의존하는 그런 도시입니까? 와. 네. 배짱이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밭에 가갖고 과일 설이나 하자 우리. 막 설이나. 그러면은 청주에 육거리 시장을 합시다. 육거리 시장. 육거리 시장. 육거리 시장. 청주에서 큰 시장입니까? 가장 큰 시장. 아 그래요? 영공남자 조 씨도 다 다녀간 거. 아 백종원 씨도 다녀갔습니다. 오. 육거리 시장으로 가서 그러면은 백종원이 직접 맛본 그 족발을 먹으러 갑시다. 육거리 시장. 우흘. 요쪽에 먹거리 골목으로. 이거는 얼마예요? 어, 그거 2만 원, 작은 만 원이고요. 이게 만 원. 아직도 안 써보니까. 와, 머릿고기 만 원. 아, 머릿고기. 아, 머릿고기. 아, 머릿고기 한 작은 거랑 족발 작은 거 이렇게 두 개를 갖춥시다. 깡단도 사세요. 와우. 깡단도 사세요. 야, 화끈해. 뭐 자르면 또 편의점에서 그냥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뭐. 나 사실 그게 더 좋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되게 골짜기까지 들어왔는데. 오. 호두? 이 친구가 배짱이네 강아지 호두라고 합니다. 오늘 손님들 할랄라 날 빨았어.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요. 어머니가 청소 좀 하셨나 봅니다. 어허, 어머니가 또 이렇게 또. 여기가 바로 저의 아카펠라가 만들어지는 마을입니다. 오, 고급 장비와 두 개의 모니터. 우와. 바깥이 바로 이런 풍경입니다. 우와, 전원일기? 집이 엄청 크네, 근데. 4명이서 뭐 충분히 자고도 남죠. 여자친구 데려온 적 있어요? 여자친구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항상 손님 오면 시켜봐요. 오. 사진 찍고 시켜봐요. 이거를 적는 겁니다. 원래 와. 이거의 모양이 오오. 와와. 오,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접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 안에 하면 뭘 주는 거죠? 그럼 뭐 호두한테 맞고 오기 할까요? 어? 그럴까? 호두랑 2분간 놀아주기. 와, 진짜 순간 몇 대 맞았는데 너무 묵직하더라고. 이거 아예 레디 고! 고! 배짱이가 한 대 좀 내가 바꿔줍니다. 잠시만. 아. 레슬링 아니야? 레슬링. 바닥에다 문 떼면 더러워지잖아. 아, 어쩌라고. 정말 못쓰겠네. 2분 넘었어. 아오 윌슨. 야오 윌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컷! 오케이. 3분 38초. 어, 꽤 빨랐어 근데. 3분 38초. 오! 자,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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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나? 되나? 되나? 어? 됐다. 어? 잠깐만 좀 더 완벽하게. 어. 끝. 날 빨았어. 호두랑 2분간 놀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미 마중으로 나와있어. 안녕 호두. 저 멀리 좀 데리고 가볼까? 호두 이리와.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제가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될게요. 자, 시작. 자, 2분, 2분 제대로 가겠습니다. 호두와이. 빨리. 배짱이 네. 집에 와가지고 아까 샀던 족발, 머릿고기, 닭강정 그리고 어머니가 제공해주신 이 밥을 그냥 뭐 이렇게 밥솥에 밥솥에 뽑아주셨어요. 소채로 주셔가지고 맛있겠다. 어울리 먹나? 너무 맛있어요 족발. 난 헤드미트 좀 헤드미트 와, 이거 고기랑 김치죠? 오늘 끝났어요. 오올리. 와우. 오이. 오이시. 오이시요. 잘 먹네. 오늘 좀만 먹으세요. 좀 하고 또 운동해야 됩니다. 와우. 괜찮은데? 쌈장이 아니라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괜찮아요, 그렇죠? 아 냄새. 진짜 냄새 합격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내 입에 넣자마자 왜 맛있겠냐 이거. 향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면 선생님 개인 컷 하나 따겠습니다. 내가 개인 컷으로 했다. 그래? 다 해서 너무 푸짐한 한상이군요. 간만에 친구 집에 딱 놀러와서 부모님이랑 인사드리고 이런 게 정말 오래간만이죠. 맞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그렇게 많이 좀 했는데 저는 이제 강호의 집 제2의 아들이었거든요. 진짜요? 선생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워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제부터 마음이 손이 되어야 한다고요. 마음이 손 그냥 엄마 보고 싶어요. 이미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서울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일어나세요. 2시간 뒤에 깨워도 선생님 머리 왜요? 이제 머리가 네. 머리띠인데요 지금. 왜 지금 어디랬는데? 뭐야 이거? 옛날에 그 H.O.T. 문희준 머리. 폭염에 동면 수고 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깨끗대고 있어. 오케이 깨끗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았어. 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 하라고 한 거야? 맛보기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아, 잘했다. 오 진현이 형이 랩을 할 동안 오 강호이 형이 젬베를 치신다 했습니다. 와 젬베. 그 제가 대학교 때 젬베를 조금 배웠습니다. 아 진짜요? 아이씨 뭐야. 사랑. 드디어 우리 진현이 형에게 부인이 생겼습니다. 아 죽부인 연습 절대 안 해요. 연습을 안 해요. 죽부인 맛있습니다. 와우 한여름에 7일 만에 암컷을 구해야 되는 매미의 그런 절규를 보는 것 같아요. 저거 초에 거 두고 막 거 깜짝 찍어 우는 해당 불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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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배짱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이는 아. 깨끗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되고 있어. 진열이가 녹음하고 있는 마미손 아카펠라 버전 랩 진열이 버전은 10월 26일 날 업로드가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나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넓은 공간들을 냅두고 여기 14평인데 왜 이렇게 넓은 공간을 놔두고 왜 이 사람들은 쫓겨자냐고. 뭔가 서로 붙어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아, 결국 여기서 이렇게 자게 되다니. 잠깐만 님 팔 사이에 뭐가 있는데요? 시큼한 냄새가. 배짱아 갈게 우리. 어 잘한다. 어 갈게. 어. 조심하고. 안녕. 청주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빨리 서울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
뭐 배짱이 뒷담을 좀 하면서 오.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 싫은 배짱이가요. 오.